한 가지 질문만 좀더 드리겠습니다. 국민 경제 규모를 평가하거나 또는 성장률을 말할 때 대개는 GDP, 국내 총생산 지표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1인당 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할 때, 이 총소득은 GDP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GNP, Gross National Product,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가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가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 이 GNP가 각국의 그 일자리 창출 효과하고 좀 괴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GDP, 그러니까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얼마만큼 생산이 일어났는지, 그 생산의 주체가 해외 투자자든 국내 투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GDP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러면 뭐 국민들도 해외에서 뭐 요즘 해외 어디 미장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일본 시장에 투자한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배당 소득도 받고 또 거기서 또이 팔고 하면 또 이런 그이 주식 그 차익 소득 얻잖아요. 경제 이런 활동이 요소 막 소득, 예, 다양해지면서 기업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죠. 예. 수입도 예, 소득도 뭐 그래서 다양해지니까. 그런 요소 소득을 해외를 얼마만큼 나갔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밖에서 벌어왔는지 더 GNP에다가 그런 요소 소득 해외 나간 것과 들어온 것을 이렇게 더 해가지고 그 국민 1인당 국민 총 소득 개념으로 받는 거죠. GNI. 그 GNI가 일본을 처음 앞질렀다는 것이 이제 이번 뉴스가 된 거죠.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기분 좋은 소식인데 통계 기준을 바꿔서 과거에 국민소득을 다시 계산해 보니 이만큼 더 늘었더라. 뭐 그리고 일본을 앞질렀더라. 뭐 이게 전부인가요? 아, 기준 연도만 바꿨다고 해가지고 이게 앞질렀다면 뭐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요. 예. 일단 뭐이첫 번째로 이제 이 기준 연도 변경을 해가지고 과거에 경제 활동으로 포착되지 않았던 게 신규 포착된 효과가 네, 그게 컸고요. 중요한 이게 거죠.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좀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저성장, 하여튼 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런 표현에 맞게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이 지금의 시기적 특수성인데요,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달러로 얘기했잖아요. 작년 1인당 GNI가 한국은 뭐 36,200달러인데 일본은 뭐 35,800달러로서 한국이 400달러 더 컸다 할때그 달러 기준인데,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 가만히 아마 앉아서 손해 보는 그치, 겉처럼 된. 달러로 환산하면은 갑자기 그냥 과거에 뭐그 120엔이 1달러였는데 지금은 160엔이 1달러가 되니까 달러 가치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일본에 여행들 많이 가시는 게 원화 대비 그 엔화 가치가 엄청 낮아서 마치 싼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가시는데 근데도 나는 못 가는 거냐? 바쁘셔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그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 화폐 가치의 차이가 요 시기에 굉장히 좀 특이하게 불거졌어요. 그런 환율이 만든 그런 좀 착시도 있긴 있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일본을 앞지르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성장은 일단 이제 이런 일본을 앞지르려면 일단 성장률하고 환율이 이제 명목 GNI를 한다면은 성장률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글쎄요. 지금 당장 일본의 그 금리가 인상되고 환율이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면은 지금 계산했던 통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지속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맞아요. 네.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막 이리 해봐도 우리가 앞서가고 저리 해봐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기에 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통계적 착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죠. 통계의 착시, 통계적 착시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통계의 착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일단 이번 건은 그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 가치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 이건 뭐 일본과의 비교지만 국내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 작년에 경제활동이 하도 변한 게 없는데 다시 집계해 보니까 160조 원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바뀐 건 없는데. 바뀐 건 없는데 160조 원 늘었는데 그 160조 원을 더해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정부 부채 비율이 뭐 상당히 낮은 50%가 넘었는데 GDP 대비 정부 부채 50% 넘어가지고 아, 주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160조 원을 다시 추가해서 더해 보니까 47%로 뚝 떨어져 있어. 부채 비율이 개선됐나? 뭐 이런 게 착각들. 예, 예. 또 민간 부채도 GDP 대비 그냥 국내 총생산 대비 100% 넘어서 민간 부채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빚의 규모는 전혀 줄어든 늘어난 것도 없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GDP가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는 것 때문에 100% 넘던 GDP 비율이 갑자기 90%도 뚝 떨어져가지고 마치 뭔가 그 경제의 건전성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통계가 만든 하나의 착시일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우리 국민 1인당 총소득이 마침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듣기 좋은 뉴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이 우리나라를 곧 추월하네, 뭐 못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그래서 좀 어두웠던 그런 기억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통계 기준을 바꿔서 과거를 재평가한 결과라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는 기분 좋네요. 통계 기준을 변경해서 국민 1인당 총소득의 세계 순위가 좀 더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2023년 지갑 소득이 더 두툼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빚 또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혹시라도 통계 착시에 홀리면 안 된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엔진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중이고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민생이 편하지가 않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넘치게 하려면 경쟁국보다 품질이 저급한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또 청년의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하는 이런 등의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